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규식 선생님 모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책걸상의 플레이 숫자를 저희가 늘 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거는 1부가 훨씬 많고 어떤 거는 2부가 훨씬 많고 어떤 거는 비슷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2부가 더 많이 듣는 분 경우들도 꽤 있는 걸 보면 우리가 2부에서도 게스트 소개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오늘의 게스트 노규식 선생님은 정신과 전문의이시고 대치동에서 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스브스 네. 영재발굴단에서 3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휴식 얘기도 좀 하고 정보 홍수 얘기도 하고 수면 얘기도 좀 짧게 했는데 이분은 명상 관련 네. 내용으로 명상. 좀 시작을 해보죠. 명상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어요. 예, 네. 그 맥락도 있는 게 이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 이 차이트 같은 경우는 과학 전문 기자가 혼자가 아닌가 봐요. 여러 명 있고 네. 이 과학부에 그러면서 이제 슈나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 명상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뭐 후배 혹은 동료 기자들에게 이제 명상을 권했는데 그 과학 기자인 다른 동료들은 약간 코웃음을 쳤다는 거죠. 좀 약간 부정적인 약간 명상하면은 좀 과학은 아닌 것 같은 네. 비과학적인 그런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명상의 가치라든가 명상과 관련된 관심 같은 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에피소드도 이 책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명상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많이 해명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이 과학자들 특히 이제 서양의 과학자들이 명상 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뇌파를 가지고 연구하는 초기부터 이 명상 상태의 뇌를 연구하는 연구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의식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일을 하거나 할 때 나오는 베타파 약 한 15에서 19 사이의 헤르츠에 이런 베타파라고 한다면 뭐 이제 40헤르츠 이상의 아주 빠른 단파를 이제 뭐 감마파 뭐 이러면서 이게 뭐 명상과 관련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뇌에 어떤 효율을 주느냐 이런 연구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죠. 근 명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속 사실 밝혀지고 있는 명상의 중이죠. 실체에 대해서 그 명상이 주는 효과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도 지금 해명할 게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은. 네. 그 제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그 노규식 선생님 그 이력을 보면은 그 뉴로피드백 트레이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왔다라고. 예, 그것도 예. 명상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명상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크게는 두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베타파나 이렇게 관련된 집중력을 높이는 파트의 트레이닝 하나가 있고 또 한쪽 트레이닝은 불면이나 불안을 낮추는 이 트레이닝을 하는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 이 불면이나 불안을 낮추는 트레이닝을 하는 이 파트가 명상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명상하고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떤 컨셉이나 로직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명상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근데 사이언티픽하게 이 정도 선까지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이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같지만 상당히 실용적이고 좀 기초적인 단계가 이제 뉴로피드백에서 불안을 낮추고 불면을 치료와 통제하는 이런 단계고 그보다 더 이제 심오하게 아직은 과학이 다 밝혀지지 못한 인간의 능력까지 가는 게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상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명상이 좋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심지어 저도 이제 이 저자처럼 과학 기자이기 때문에 아 이게 명상이 또 이렇게 단지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뭔가 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워 듣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쉽게 명상하는 법 이런 것들을 치면은 이제 그 명상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잖아요. 죽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방법을 따라했어요? 여러 가지를 다 따라 뭐 가부좌도 틀어보고요. 아니면 가부좌 같은 걸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이게 그
뭐죠? 복부 호흡,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누워서. 예, 누워서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냥 자기가 편한 자세를 취해서. 졸리지 않나?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머리가 너무 바쁜 거예요, YG가. 성격이 까칠한 건 아니고. 성격이 까칠해서 바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 책 본문에도 나오지만 명상의 제일 키 컨셉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무엇 하나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의를 모두 거기에 집중을 시키는 거죠. 사실 우리 뇌를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서로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주변에 조금씩은 주의를 둬요. 그래서 뒤에서 무슨 바삭 소리가 나도 들을 수 있고 뭐가 슥 지나가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건 되게 본능적인 거죠. 그렇죠. 예. 위험을 포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뇌가 일을 하는 활동인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한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또 초기 단계가 최면입니다. 사실 최면도 요 비슷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이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피암치성이 높아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뭔가 이렇게 하는 거고 명상은 그렇게 모은 다음에 이제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그런 어떤 몰입, 몰아의 경지에 들어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어서 아까 YG가 얘기한 대로 이게 사실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일상에 이렇게 퍼뜨려놓고 있던 주의를 다 뭐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 노기식 선생님은 명상을 가끔 하십니까? 저는 명상을 사실 하진 않는데요. 하지 않는 이유는 성질도 급하고 게으르게 돼서 명상하는 것도 좀 귀찮아요. 아니 근데 명상이라는 게 진짜 귀찮아요. 그럼요. 그게 아직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뭔가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이 책의 저자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명상 학교들이 난립해 있고 그들이 뭐 저마다 독특한 의식과 방법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명상은 전문가에게 배워야만 익힐 수 있는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퍼져 있다. 하지만 명상의 기본 원리는 어린아이도 배울 수 있는 쉬운 것이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것. 그리고 이런 경험을 거듭 되풀이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사실 몰입인데. 그래서 그 이제 몰입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네. 이제 그러면 하는 지금 거죠.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대화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그게 명상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명상과 비슷한 상태가 온다고 지금 이 저자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그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신의학적인 분야에서는 해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운전하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네. 집에 딱 갔을 때 내가 뭔가 딴 생각을 하고 막 열심히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몰두하면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명상과 이 어떤 방향성은 같아요. 예. 그 명상을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거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령 뭐 등산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땀을 흘리면서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버섯 따기를 즐기는 동료 얘기를 하면서 이 버섯 이게 아마 저 트러플 뭐 이런 거를 캐는 네. 건지 모르겠지만 버섯을 열심히 캐는 활동을 하는 동료도 사실 명상하는 거나 다름없다. 뭔가 근데 떠드는 얘기는 없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 먹고 떠들고 이걸 열심히 하는 이건 명상이 아니고 명상의 기본은 일단 혼자서 하는 건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를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하고 다른 잡생각은 하지 않는 거. 그게 끼어들 틈을 안 주면서 그 정도로 집중하는 거. 이거를 그게 명상의 본질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이메일 확인이라든가 휴대전화 같은 데도 신경을 안 쓰는 상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뭔가에 딱 꽂혀가지고 그게 기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글이 됐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글을 쓸 때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에 이렇게 딱 빠졌을 때 딱 그런 거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약간 명상에 좀 준한 상태. 네, 비슷한 그 이 그쪽 방향성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바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긴장하면서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재밌는 걸 할 동안 우린 긴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그 책의 내용 뭐 다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일러 같아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왜 우리는 휴가를 갔다 와도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정말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설명해놨죠. 예, 그 부분을 아마 이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저자가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명상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된 건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우리 옛날에 뭐 농경 사회에는 되게 그냥 평화롭고 게으르고 네. 시계도 없고 그냥 뭐 해 뜨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빠졌을까? 보통 생각해 보면 뭐 산업혁명 그렇게 생각 이런 식으로 들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옵니다. 누가 언제쯤 한 말인지 한번 청취자분들 맞춰보세요. 평온함의 부족으로 우리 문명은 새로운 야만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일에 바쁜 사람들, 곧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수록 시간 부족에 허덕이리라. 이 말은 1878년 프리드리히 니체가 정한 말입니다. 우리 니체 형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니, 심지어 아, 그렇구나. 그 전에도 있죠. 시간이 탈선의 또다. 이건 1601년에 셰익스피어가 이 주인공은 햄릿의 입을 빌려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저자에 따르면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근대 여명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이미 이제 좀 이렇게 해안을 가진 분들은 이 근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고 혹은 애견을 했다라는 게 이 책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체보다 조금 앞서서 괴테는 네. 이런 말도 했어요. 앞으로 성급한 악마의 시대가 떠오를 것이다. 이 성급한 악마라는 게 지금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사는 현대인들을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나와 있는 장이 사장 우리를 몰아붙이는 가속화의 체계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하일리의 벨의 그 어부와 사업가 일화부터 이제 이 장이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 사장 자체가 이게 작은 그냥 책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 시대에 살게 되었는가를 약간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쭉 통찰을 해놓은 책이라서 아 저는 이 장 자체도 굉장히 이 장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이 서양에는 이런 책들이 좀 있어요. 각각의 네. 챕터가 하나의 어떤 소논문? 소논문도 아니고 뭔가 그 뉴요커 같은 잡지에 네, 네. 한 번에 왕창 실리는 꽤 긴 글, 잡지 네. 기사 같은 그런 건데 서로 다 연결되어가지고 책 한 권이 되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또 한 권의 책으로 묶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작가들 같은 경우에. 네. 자, 뭐 재미있고 흥미로운 표현들 굉장히 많은데요.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인상 깊었던 구절들 좀 몇 개 소개해 볼까요? 저는 제가 어쨌든 현직 기자라서 그런지 그 2장의 정보 홍수에 휩쓸리지 않는 법. 이것도 굉장히 정보도 많고 역설적으로 정보도 많고 또 굉장히 약간 실용적인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약간 현실적으로도 좀 응용을 할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분들은 이제 아는 실험이기도 한데 두 개의 테이블에다가 한쪽은 24가지 잼을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이제 6가지 이제 잼을 놓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 결과가 근데 24가지 있을 때 물론 소비자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그 잼 맛도 보고 뭐 이제 두리번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긴 했지만은 실제로 구매율만 놓고 따져보면은 24가지를 시식해본 고객 가운데 정작 구매 선택을 한 사람은 3%에 지나지 않았는데 반대로 6가지 제품을 선보인 테이블에서는 고객의 30%가 마음에 드는 잼을 장바구니에 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선택지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엉터리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많은데 이 실험이 딱 이제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넛지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 넛지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실험 결과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디폴트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거나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애초에 무엇인가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디폴트를 잘 제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것과도 의미 있는 이 실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책에 되게 인상적인 구절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용도 정말 잘 돼 있고 네. 아까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확 띄었던 거는 그 이제 2장에 있는 얘기인데 왜 11분밖에 집중 못하더라라는 얘기 이 캘리포니아의 그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쭉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ADT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 ADT 네. 맞습니다. ADD 그래서 Attention Deficit Disorder란 말은 이제 종종 쓰는데 여기 ADT는 보안업체 이름이 아니라 Attention Deficit Trait 그런 어떤 그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삶이 늘 그냥 산만해져 있는 특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용어를 제안을 해서 이렇게 써줬는데 이게 쉴 때조차도 심심한 걸 못 참거든요.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쉬면 너무 지루해하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쉴 때 계속 스마트폰 보게 되죠. 페이스북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현상들이 사실 집중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본인이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요즘 너무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집중력이 나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산만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의 신화 때문에 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아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설명해놓은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한번 이 책을 보시게 된다면 그 부분을 또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 중에도 역시 2장인데요. 그러니까 2장에 정보가 많다니까요. 이 네. 자기 통제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자기 통제 능력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자기 통제를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힘들어가지고 네.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제를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도전이나 시비 같은 자극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공격적이 되고 그다음에 성적 충동도 참아내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통제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가끔씩 풀어줘야 평소에도 사람이 좀 이렇게 여유 있어지고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로자라는 사람이 충고를 하나 했는데요. 일정표에 우리 스케줄표 네. 캘린더에다가 마음에 드는 날을 몇 개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스케줄을 잡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그리고 누군가 그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누가 약속 잡자고 전화가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날은 계획한 일이 있다. 라고 대답하고 약속을 잡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제 그럴 듯 하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이지를 딱 넘어 하필 또 그 순간에 페이지가 넘어가요. 넘어가면 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하루를 비웠어.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장애에 직면한다. 그중 하나는 지루함이다. 그저 쓸쓸하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함을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뭔가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휴식은 서로 대척점을 이루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휴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특별한 거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 나도 이거 못할 것 같아 근데. 네. 그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저자가 고안을 하거나 혹은 저자가 다른 책을 통해서 얻은 팁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리정돈이나 정리의 학습법에 대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라는 데 일맥상통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메일, 사실 이메일 처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갈수록 성가셔지죠. 네, 갈수록 성가셔지고 이제 시간도 굉장히 많이 허비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면은
미뤄두다 보면은 그걸 한꺼번에 철회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인용을 하거나 이 책의 저자도 추천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메일은 미뤄두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좋은 방법. 그리고 이메일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같은 것도 한 3분에서 5분 안에 뭔가를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럼요. 처리하는 게 이제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활에서 느끼는 게 설거지를 해보면 느껴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해야지 제일 쉽죠. 아침 조금이라고 점심 먹고 한 번에 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모든 가정주부 남편들이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보통 이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들이 꽤 있는데 그 책들의 결론이 하나같이 잘 쉬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잘 쉬어야 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죠. 그래서 원래 긴장을 풀고 영혼의 해방을 맛보야 하는 게 휴식이고 휴식은 그 자체로 소중한 건데 휴식이 다시금 능률을 중시하는 사고의 도구로 지금 바뀌어버린 세태를 비판을 하는 대목도 사실 지금 휴식을 강조하는 세태가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그거는 차선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설득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휴식을 죄악시하고 하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칙센미하이의 예를 들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은 그 진짜 휴식이라는 건 물론 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상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일종의 휴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오락 산업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네네. 엔터테인먼트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거는 주는 대로 소화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체험을 제공할 뿐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기는 좋지만 몰입 체험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는 약간 거기는 좀 동감이 안 됐는데 그 저는 좀 이렇게 저의 휴식의 상당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거나 혹은 꼭 술을 안 하더라도 수다를 떠는 것 그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릴렉스가 되는 경험인데 이제 이 책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러면 그건 진정한 휴식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그런 대목은 꼭 혼자 해야 되나 하는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글쎄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뭐 술 한잔 하고 하는 게 둘이서는 남의 뒷담화를 가져 즐거운 얘기 하네. 네. 그게 휴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휴식인가? 아니 근데 저는 아마 그 애청자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2시간 3시간씩 수다 떠는 걸고 그러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이렇게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이 책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궁금해지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하고 좋은 적절한 휴식법하고는 꼭 같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진정한 의미의 휴식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소외감을 극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라고는 당연히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 휴식이라는 그러니까 휴식, 무아경 또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 해방감 이런 걸 느끼는 데는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것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책의 이제 마지막 6장에서 일상에서 더 많은 휴식을 누리는 기술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 맨 앞에 나오는 게 행복한 친구를 가까이 두라는 거걸라 또. 그렇죠. 왜냐 행복은 전염되니까. 제일 빨리 전염되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친구랑 가까이 지내면서 교류하는 거는 권장할 만한 일인데 YD처럼 날마다 날마다 사람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뒷담화를 까면서 날마다 맥주를 뒷담화를 마시는 까진 거 그거는 왠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네. 저자가 쓴 그 혼자가 있는 걸 즐겨라 뭐 이런 그 챕터도 있는데 네. 옛날에 원태현 시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간지간지한 시 중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홀로 된 둘이 만나는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지는 분들이 사실도 되게 많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들고요.
사실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불안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제가 이제 대학교 새내기 때 굉장히 바쁜 선배가 있었는데 그 바쁜 재능도 많고 바쁜 선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나름 이제 선배랍시고 이제 조언을 해주기를 되게 YG노도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이제 제가 고민을 털어놓듯이 얘기를 하기를 아 저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드물기도 하거니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지루해진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네. 근데 그 지루함이 우리 뇌를 되게 자유롭게 만들거든요. 네. 응. 그래서 좀 이렇게 혼자서 지루해질 필요가 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데 분명히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YG는 힘듭니까? 아니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지는 않은데. 그럼 지루합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웹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책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막 이렇게 막 뒤적거린다거나 뭐 어쨌든 좀 약간 가만히 있는, 여기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좀 이렇게 못 견뎌하는 그런 그렇네 그렇네요. 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빈둥거리는 시간이라고 바꾸면 그러면 JYP는 되게 그런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빈둥거릴 때 뭘 합니까? 책 보죠 보통.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아니면 재밌죠. 저 좋아하는 취미생활 여행 준비 지도 쳐다보고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가 몇 킬로 떨어져 있나 이런 거를 탐색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JYP 나랑 비슷하다니까 지금 많냐라고 하면 전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많으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네.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야 할 일들이 당연히 있죠. 뭐 글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을 안 하고 뭔가를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부산하게 뭔가를 하긴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나인 것 같으네. 이 세 사람 중에서는 나는 진짜 이렇게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침대 그냥 다 퍼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공상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요즘 하는 말로 멍 때린다 그럴까? 나는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의 힘을 사실 그러면 방금 노기식 선생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멍 때리는 시간의 힘. 그런 거네. 그런 거네요. 근데 이 저자 얘기는 꼭 그 시간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내가 무언가에 빠져서 즐겁게 열중하고 있으면 그것도 휴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의 말을 따르자면 그럼 JYP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추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언제? 아니 지금 저도 그게 고민이었다니까요. 여기서 네. 그렇게 일 많이 안 해도 별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슬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쉼 없이 일하는가? 쉬어도 된다. 아니 쉬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 사회가 너무 팍팍해가지고 네. 그냥 쉼 없이 열심히 일해도 그냥 겨우 막 먹고 살기 급급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피로사회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 자체는 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뭐 분량이 좀 작아 보이기도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일단 제목에 일단 확 꽂혀서 확 꽂혀가지고 또 주머니를 많이 열었을 테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제목이 주는 울림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쁘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중간중간에 짧게라도 짧고 굵은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혹은 그런 기회는 있을 것이다. 네. 그거라도 좀 챙겨보자. 억지로 힘을 내서라도 그 좀 웃기긴 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또 해야 돼. 우리가 고민하고. 그게 역설인데 이 네, 책이 그렇게라도 근데 하라고 지금 이 저자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책은 자기 개발서를 굉장히 비판하는 책인데
이 책 자체도 또 어떤 일종의 자기개발 가이드북입니다. 맞아요. 자기개발서의 측면보다는 약간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인데 그게 사실 자기개발서잖아요. 하긴 뭐 그것도 넓은 의미의 자기개발서죠. 네. 어쨌든 휴식하는 시간이 내가 좀 많은 게 아닌가. 남들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난 너무 좀 빈둥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되는 분들. 그런 분들 읽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편해질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정말 난 막 바쁘게 일하고 못 쉬고 힘들다 하는 분들도 한 책 한번 읽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쉼표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하게는 중간중간에 아,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하나는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화를 해주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구 증거들이나 증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해주는 실용적인 팁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 몇 가지를 따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저는 읽고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 없이 바쁘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 이렇게 약간 십시일반 돈 모아서 비싼 책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 책이 15,000원이니까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한 권 사가지고 이렇게 상사 책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형광펜 밑줄 그어가면서 그럼 그 상사가 이거 어떤 놈이 올려놨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요즘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너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줄이고 저희는 각자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늘 너무 밤늦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힘을 이 밤늦은 시간에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역설이죠. 네. 아무튼 지금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은 이 집에 가서 빈둥거려야 할 시간에 지금 여기 나왔으니 고생하신 노규식 선생님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불러줘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조만간 저기 새로운 책을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뭐 없었는데요. 책걸상을 해보니까 제 책도 한번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좀 또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권 썼지만 오래된 책 가지고 하긴 좀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새 책으로 네. 다음에 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저자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예. 읽고 꼭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17년 책걸상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